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검사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집에서. 어떤 걸로요? 지금 여기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제가 직접 유전자 키트로 택배로 보내면 이 결과지가 한 2주 후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면은 본품이 있고요. 이거는 비닐로 싸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반송용이라고 돼 있죠. 이 포장지가 똑같은 건가 봐요. 반송할 때 쓰라고 이렇게. 왜냐면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송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 지놈 스토리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그 다음에 GTC 유전자 검사 의뢰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유전자 검사 동의서가 있고요. 요거는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두 장이네요. 이게 세견하는 건가? 똑같아요. 노란 종이. 그리고 데이터 보관 및 그저 추가 분석 동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마이지놈 스토리 더 플러스 이 제품에 대한 그저 또 추가 설명서인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나와 있어요. 이 설명서 말고 또 어려우니까 또 한 장이 더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서류를 이거는 서류는 작성을 해서 아까 그 반송 비닐에다가 그저 반송용 비닐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서류는 조금 있다가 제가 쓰도록 하고 한번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 카메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 카메라로 보면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꼼꼼하게 싸져 있어요. 어떻게 뜯어야 되냐?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이렇게 있네요. 침을 모은다라고 그러는데 보존에 그 다음에 흰색 뚜껑이 있고요. 요 깔때기가 있는 병에다가 넣나봐요. 여기에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침샘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오물오물해서 타액을 모으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그래서 보존액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섞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밀봉을 하면 됩니다. 뚜껑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서 앞으로 여기 어딘가 본데 그죠? 다섯 번. 오, 침이 모이는 것 같아. 여섯 번, 일곱 번, 20번 됐겠지? 20번을 하고. 생겼어. 아, 망했어. 다시. 침을 생겼어. 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침 생기지 말아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액을 모으래요. 침을 모은 다음에 여기 타액 모으기 오물보물 양쪽 뺨
이만큼을? 이거는 더러우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그죠? 충분히 뱉었어요. 뱉었죠? 그 다음에 보존액을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 자 치우고 이쪽으로 가서 따서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다 넣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얘를 빼. 얘는 치우고 뚜껑을 닫아요. 그다음에 섞어요. 섞어요. 섞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밀봉할 때 쓰는 스티커를 떼고요. 그대로 밀봉을 하겠습니다. 밀봉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그 병에도 바코드가 있고 여기에도 바코드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 것하고 그저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밀봉을 하겠습니다. 밀봉을 딱 밀봉을 했어요. 밀봉을 해서 아까 그 반송용 봉투에다가 서류를 작성해서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했어요. 서류도 끝나고 아까 그저 이것도 밀봉을 했죠. 이 반송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한번 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반송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착불로 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착불로. 그래서 편하게 되었어요. 이루에 다 넣도록 할게요. 이 서류를 반을 접도록 할게요.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도록 할게요. 넣도록 하고 이 반송용 얘를 이렇게 띄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반송을 하면 됩니다. 반송을. 끝. 한 2주 있다가 결과지가 도착하면 그때 제대로 분석 결과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제가 11월 말에 그 타액, 그죠? 침을 툭 뱉어가지고, 그죠? 그 택배로 반송을 시켰었어요. 반송은 아니고 착불로 보냈습니다. 반송을 시켜도 되고 착불로 보내도 됩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택배 회사를 통해서 착불로 보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있죠. 12월 2일 날 그죠? 검사를 했고 타액으로 그죠? 검사 보고 날짜는 결과 보고 날짜는 12월 9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저는 택배로 그 서류로 받지 않고요. 이메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메일 보고서로 받으면 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고요. 책자로 결과 보고서를 택배 책자로 받으면 만 원을 더 지불을 하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 검사자가 있어요. 무서운 분이 하셨네요. 그죠? 뭐 여러분이 이렇게 검사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했던 게 마이 지놈 스토리 더 플러스입니다. 자, 한번 결과지를 보도록 할게요. 종합 결과를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죠?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종합 결과 헬스 분야 6가지인데 제가 주의가 하나가 나왔어요. 체질량 지수가 좀 약하네요. 그죠? 체질량 지수 36점 주의가 나오고요. 스킨은 다 좋게 나왔어요. 다 99점, 90점대인데 피부 탄력이 77점입니다. 헤어는 남성형 탈모가 57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죠? 체질량 지수하고 뭐이 관심으로 되어 있는 거 콜레스테롤 그죠? HDL 콜레스테롤하고 공복혈당 평균 혈압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질량 지수 그죠? 제가 36점이 나왔어요. 36점이 그죠? 한국인 평균이 63점인데 36점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제시하는 게참 좋은 게 섬유질을 먹으래요. 어떤 것을 빨갛게 나왔죠? 양배추, 케일, 사과, 고구마. 저는 이것만 먹으면 그래도 도움이 좀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하고 아로마를 좀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추출물, 히비스커스, 공액 리놀렌산, 요런 거를 먹으면 좋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아까 여기에 나온 그죠? 양배추, 케일, 사과, 고구마, 이거 열심히 먹고, 요런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으면 되겠어요. 요게 오늘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그죠? 저는 뭐 요거는 지금 관심이에요. 좀 바지락 오징어 게 낙지 감마 리놀렌산 대두단백 스피리루나 그죠? 이런 거 먹으면 좋겠어요. 스피리루나 먹어야 되겠어요. 요거는 양호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도 양호예요. 그 다음에 이거 관심이라서 한번 볼게요. 공복혈당 그죠? 단백질, 두부, 참치, 계란, 꽁치, 두유 먹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이용한 체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그러면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서 공복혈당이 올라간대요. 자, 동결건조 누에분말 먹으래요. 구아바잎,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꼭 먹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혈압. 아, 우리 집이 좀 집안이 혈압이 안 좋은데, 어머니가 안 좋으신데, 저도 안 좋은가 봐요. 자, 루틴, 그죠? 비타민 P라고 불리는데요. 메밀, 토마토, 양파 먹고, 수영,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절주, 금주를 하래요. 자, 정어리 펩타이드,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칼륨, 자, 코엔자임 Q10 좀 비싸지만, 그죠?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킨, 점수는 제가 다 좋아요. 비타민C, 그죠? 뭐 이런 거 먹으면 돼요. 99점짜리가 나와서. 제가 피부가 정말 나이가 48인데, 피부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남자치고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는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 남성형 탈모 57이래요. 자, 오메가3 먹으면 좋겠네요. 오메가3는 이런 동물성하고 브로콜리 드릴게처럼 식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피 마사지도 하고 볼륨 살리는 드라이를 하래요. 그래서 비오틴, 아연, 아보카도, 오일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오메가3는 항상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형 탈모 점수 뭐 괜찮죠 점수 그죠? 그 다음에 모발 굵기 99점이에요. 제가 흰머리는 있지만 모발은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요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보면은 검사 유전자 목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영어로 FTO, MC4R, BND, BDNF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렵죠? 요거 같은 경우에 LOC 10537574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유전자를 검사를 한 거예요. 내가 침 한번 태 뱉어 가지고 택배로 보냈더니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참고가 되겠죠? 자, 마이지놈 스토리 더 플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시간은 1주, 2주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헬스와 스킨과 헤어 항목 14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움이, 그죠? 좀 참고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의사의 처방도 아니고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왜냐면 건강기능식품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몸엔 좋지만 이게 뭐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잘못하면이 아니라 요즘에 그러면 잡혀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홍삼이 몸에 좋은 거고 어디에 좋은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돈을 많이 쓰는데 다 좋대.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본인한테 먹어야 할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뭘 먹어야 할지 이제 아까 그죠? 알았어요. 이제 그거 뭐 스피리루나 이거 좀 등한시했는데 그거 꼭 우선순위를 두고서 먹어야 되겠어요. 오메가3는 계속 그저 꾸준히 먹어야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저한테는 그렇고 만약에 여성분이라면은 그저 이 피부에 좋은 거 그저 나이가 이제 뭐 40, 50 되고 그러면은 그저 피부 노화가 많이 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우선순위로 먹어야 하는 게 뭔지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운동이 무엇인지, 그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